로데 단편 필름 공모전 마이 로데리 2018년에 한국 최우수상을 받으신 장봉국 감독님을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저는 사운드캣의 갓경입니다. 장성호의 장입니다. 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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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팀프레임 필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1인 미디어로 활동 중인 장봉국 감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한 괴한이 네. 마이 로데리 한국 최우수상 받으셨잖아요. 네.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 네. 이번 로데 이제 그 공모전에서 1등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주변 분들한테도 이제 호응도 많이 받고 부럽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럽다. 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를 좀 네. 그게 네. 제 상품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쵸? 저희도 처음에 받아보고 박스가 이만큼이어가지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그때 보셨죠? 네, 네 그때 이건 네. 도대체 뭘까 알았죠? 네, 안 쓰시는 거 있으면 저희 하나씩 아 왜? 언제부터, 원래부터 좀 알고 계시던 거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네. 공대 출신으로서 이제 영상학과를 따로 이제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혼자서 독학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이제 영상 관련된 지인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게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기사 이제 사운드캣 회사에서 이제 로데 공모전 기사를 보고 이제 거기서 우연치 않게 접하게 돼서 이제 공모전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지금 굉장히 이분은 이제 회사를 차리셔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다. 2016년에는 그 방탄소년단 그 뮤직비디오의 인터뷰에 디렉팅을 하셨었어요. 네, 메이킹도 네, 메이킹 필름도 네.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티스트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약간 어떤 인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독립된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일상을 담은 잡을 담은 그런 인터뷰들을 이제 하고 좀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거를 네, 직접 하시고 또 그런 네. 걸 관심이 있으셔서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최우승작 단편 영화 제목이 딜루션.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뭐 물론 봤는데요. 예전에 품에 대해서 네네.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딜루션은 그 제목 그대로 이제 환상과 착각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리에 나가 어떤 사람과 시비를 붙게 되고 그 시비 안에서 이 손 모양을 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총을 쏘고 그리고 네 여러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총을 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마약이 깼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뜻을 가지고 급하게 이제 불안한 표정을 가지고 급하게 이제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머리에 대고 총을 쏘게 되는데 사실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실제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손에는 진짜 권총이 들려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배우가 이제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환상의 환상의 환상을 이룬다는 의미를 제가 좀 가지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배우분한테도 이 영화 전체적으로 환상 안에서 또 환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마약과 권총의 잘못된 점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저도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번에 뭐 어떤 출품작들이 있는지를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서 제일 좀 인상 깊고 가장 좀 뭔가 강렬했던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랬던 작품이 이제 딜루전인데 이게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네. 혹시 약간 직접 겪어본 건가? 아, 그 실례 아닌가요? 네. 그렇다는데. 이제 제가 네.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총기라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인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영화를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스토리라인의 영화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것과 방어하기 위한 저는 사실 이 총기라는 게 이 두 가지 질문에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냥 총기라는 자체가 애초에 사라진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고민 자체부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요. 네네. 이제 뭐 사실 촬영 현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라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배우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음악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마약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마약을 했을 때의 움직임은 어떨까 그리고 이 마약을 했을 때 행동들은 어떨까 그리고 이 마약을 했을 때 들리는 그런 사운드적인 음악적인 부분들은 어떨까라는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약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배우분께서는 제가 아는 이제 안무가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마약을 했을 때의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디렉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우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도 저랑 같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음악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노리캠 장비에 대해서 좀 네, 있었는데 이 스노리캠 장비라는 경우에는 이 배우분한테 직접적으로 이 부착을 해서 촬영을 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장비를 렌탈 업체도 없고 그리고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배우분한테 이 삼각대를 이 배에다가 이제 복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네. DIY로 네, 작은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 배우분의 표정과 이제 움직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느라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떤 많은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신 만큼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보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배우분이 약간 그 저기 환각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되게 몸이 막 여러 개로 막 그 변하는 그 장면인데 그런 거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장면을 촬영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영화를 제가 스토리 라인을 잡고 그리고 촬영까지 진행을 하고 편집을 진행했을 때 영화의 길이가 거의 한 6분에서 7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 배우분들의 그 호흡들과 연기력들이 7분 정도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3분으로 이 압축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면에서도 다양한 이제 여러 번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여러 번 촬영했던 영상들을 이제 디졸브로 이제 합쳐서 좀 이 마약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압축시켜서 네, 편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내용을 압축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편집을 그런 솔루션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더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는데, 일단은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 감독 분이시나 롤모델 혹시 있으시면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영화 감독 분들한테 이제 롤모델을 삼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제가 충격을 먹었던 작품이 있었던 게 이제 버드맨과 이제 레버넌트를 제작하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 분이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촬영을 직접적으로 할 때 조명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광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자연광으로 현장의 실제적인 이제 현장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조명을 인공 조명을 쓰지 않는데, 이제 알레한드로 감독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넌트 영화는 전체적으로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긴 롱테이크 샷으로 해서 거의 한 7분에서 8분 정도의 롱테이크 샷을 촬영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큰 충격이었고, 그게 이제 그 감독분한테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였다는 거를 좀 감명 깊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알레한드로 감독분의 그런 작품들과 감독의 스타일이 저한테는 좀 롤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명을 이제 평소에 아무래도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뭔가 영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뭐 다양한 이제 영상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좀 애착이 가는지, 뭐 혹은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는 어떤 계획 같은 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 활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손에서 이제 연출, 디렉팅, 그리고 뭐 촬영, 편집까지 제가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애착이 사실 안 가는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찍어내고 제가 모든 디렉팅하는 모든 작품들이 애착이 가다 보니 지금은 이제는 국내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로 좀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제 제가 그냥 담는 모든 영상들, 그리고 하다못해 상업 영화까지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상업 영화 중에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장르 하고 싶으세요? 장르. 네. 사실 딱 뚜렷하게 하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굉장히 음악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라라랜드라든지 위대한 쇼맨 같은 이런 영화처럼 이제 한국판이든 이제 좀 외국판이든 이제 음악적인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네. 네. 한국형 뮤지컬 영화 나올 때가 됐어요. 정말 장봉우 감독님의 음악 영화 나오면 저희가 사운드캣에서 단체 관람을 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마이로델일 딜루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장봉국 감독님의 그 단편 영화 보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실제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보시고요. 그 감독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팀프레임이라는 그 페이스북이랑 이제 유튜브랑 그런 채널들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장봉국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